한일 간의 이게 갈등의 어떤 변환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 동원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게 이제 재작년입니다. 2018년 10월이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꺼냈던 카드인데 이게 이제 국제 분쟁으로 비화가 되는 상황이고 우연치 않게 그런 상황에서 이 영원한 속죄라는 조형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정부에서 발끈하는 어떤 주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국민들의 반응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강원일보 기사에 달린 좀 댓글을 살펴봤는데요. 작품은 작품으로 보자. 암튼 굿작. 그리고 저라는 조형물에 아예 이름표를 붙이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아따 멋있네. 근데 한국 태도가 마음에 안 드네. 아베 왔다 어쩔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랬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지만 타 국가의 수장을 어떻게 저렇게 모욕을 주지? 뭐 여러 가지 의견으로 좀 갈렸습니다. 대체적인 여론이나 어떤 흐름들은 일본이 잘못한 거는 사과를 하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꼭뭐 원수처럼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일본 국민들 가운데에는 한국을 상당히 호감을 갖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본 국민들은 좀 한국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반정부 분위기가 이제 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 자체는 한국의 대책이나 대응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정치인들은 이상하게 이제 한국을 따라가거나 하면은 오히려 집권을 더 못할 것 같아서 그런지 겁을 먹는 듯한. 최근에 뭐 일본에서 지금 하루에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동요했다는 보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정치 세력들은 혐한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좀 지지하게끔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면이 좀 강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혐한 코너의 책들은 대부분 베스트셀러래요. 그러니까는 잘 팔리니까 계속 만드는 건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어떤 책들의 제목이 이렇게 잘 팔리는지. 내용이 되게 웃겨요. 제목이 착한 일본인, 나쁜 한국인. 이게 역사를 날조하는 반일 국가 한국. 한민족은 역사의 가해자. 날조된 징용봉 문제. 갈치와 광대의 나라. 뭐 이런 그러니까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수익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애독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아까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우리 사설 식물원에서 어떤 동상을 만든 게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식물원에 이런 동상을 세우는 게 문제가 될까? 외국 원수에 대해서 이제 모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처벌받는 규정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모욕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됐죠. 과거에 폐지가 아, 됐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민간인이 설치한 표현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누구를 뭐 모욕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뭐 명예훼손이 될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뭐 크게 형법 적으로나 뭐 처벌 대상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원수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이제 협박을 하거나 이제 모욕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7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관계에서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를 제한하겠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외국 국기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는 형법이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에 공용하는 국기, 국장을 손상하거나 제거, 이제 오욕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우리 뭐 예전에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성조기 불태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거 적용되는 딱 조항인 거죠. 아, 뭐 미문화원 방화 사건 뭐 이런 거? 아, 그게 거기에 나오는군요. 이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가 원수를 모욕하거나 우리나라 태극기를 뭐 모욕하거나 훼손하거나 이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대통령을 모욕을 했다 그러면
직접 고소하시면 돼요, 모욕죄로. 아,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을 모욕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친고죄? 예, 친고죄라서 아.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고소를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논란이 된 조형물은 식물원 원장님은 절대 철거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와서 봐라.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또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 않아요? 네. 그 소녀상 옆에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 엎드린 남자를 깔고 앉아서 찍으시는 분도 있고 네, 뭐 발을 올려서 찍거나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표현의 자유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만 좀 이게 한일 관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걱정하는 강원도도 지금 일본 도토리 현하고 20년 넘게 교류를 그렇죠. 이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 좀 논란이 좀 불똥이 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25주년 자매결연 25주년에서 최문순 지사가 약식을 했죠. 예, 그런 것처럼 유지는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안 자체가 강원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2005년에는 그 당시에 일본 도토리 현 지사가 예. 영유권을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했을 때 이제 3년 동안 잠정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딱 그러한 비슷한 이게 이제 외교 문제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 대 국가의 테이블에 자꾸 올라서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못 대응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아,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일 수도 있고 근데 소녀의 아버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딸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속죄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 굳이 뭐 일본이 이걸 아베라고 지칭을 해서 시비를 하고 빌미를 만들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해도 대응을 하지 않거나 이거 아베가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정치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거를 사전에 차단을 한다면 도토리 현과의 문제도 크게 네. 문제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기 네.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지난해 한일 무역 갈등 때문에 반도체 그 부품들 수출을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해버렸어요. 바이어를 잃을까 봐 오히려 지금 일본의 그 중소기업들을 반도체 부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뭔가 양국 간의 앞으로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 지금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촉발된 뭐 내부의 어떤 불만들 이런 걸 또 한일 관계 속에서 뭐 빌미를 좀 잡아서 불만을 외부로 좀 돌리고 그게 그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